학교 신문에 실린 사설과 오피니언란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피니언 리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대학교에서 발간한 조대신문부터 살펴볼게요. 사설의 제목은요, 상황을 주도해야 이긴다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하필 이 시기에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 유행이 언제 끝날지도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느긋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염병의 유행이라는 운명의 장난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유행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처음 개강을 늦추고 2주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을 때는 교육부의 지침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교육 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대학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방역과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사설은 말하고 있네요.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대학의 세 주체가 모두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학 본부는 학사 일정과 관련해 더욱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수들은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학생들도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동료 수강생과도 협력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모두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네, 생각지도 못했던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박지윤 편집국장은 데스크 칼럼으로 N번방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기 수위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N번방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게 청원하는 건 중 40%가 성폭력 문제이다. 여성이 기댈 곳이 없는 것이다. 책임감을 느낀다.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시작해 버닝썬을 거쳐 N번방에 이르기까지 4년의 세월이 흘렀다. 4년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다. 여성이 포르노가 아닌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없는 것일까? 회의감이 든다. 아직도 텔레그램 속에는 삭제되지 않은 대화방이 있고 관련 영상이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N번방 사건을 분노로만 끝내서는 안 될 이유이다. 네,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단의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온라인 강의와 줄탁 동시입니다. 박선희 교수님, 법사회대 신문방송학과의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이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수들은 소리 없는 전투를 치르는 것 같았다. 동영상 제작 방법을 익히고 동영상을 만들어 사이버 강의실에 업로드하는 과정은 새로우나 달갑지 않은 경험이었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후에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전체 공개를 택했던 어느 교수는 집단 댓글에 시달렸고 인터넷에는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과 네트워크 다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대학 간 인프라 격차, 교수들의 강의 방식, 학생들의 수업 태도 등
교육에도 여러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교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짚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이 일정 정도 교육 민주주의에는 기여하지만 전통적 교육 방식인 면대면 강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줄탁 동시이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껍질을 쪼아야 하듯이 교육은 선생과 제자가 함께 노력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의 역사는 인간의 오감을 모두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온전한 소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디어의 기술도 결국 시공간의 제약이나 권력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온라인 수업을 계기로 미디어를 통하지 않는 교육, 지금 여기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새겨봤으면 한다. 더불어 가르침과 배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서로의 존재와 강의실 수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인해 겪는 지금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최윤진 기자가 쓴 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중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열중할 무언가를 자연스레 찾게 된다. 지금 학우들은 과연 무엇에 열중하고 있을까? 대학교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보면 우리 대학의 많은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헬스방, 아이돌 가수 덕질방, 조대 게임방, 오타구 게시판, 넷플릭스 추천방 등 분야를 막론하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학우들이 있다. 내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관심 두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생기 가득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사람들이 좋았다. 남들이 보기에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싸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대단한 명예나 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처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놓을 영향을 지닌 것도 아닌 그런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경희대 우주과학과 심채경 연구교수가 주간 문학 동네에 쓴 글 한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어서 더욱 행복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별거 아닌 일에 행복해하고 열정을 다하는 우리.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는 무언가에 미쳐있는 덕후들의 열정에 나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지? 네,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핀잔을 들을 만한 활동들이 그 자체로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선사하는 일이라는 색다르지만 무척 공감이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최 기자 본인도 열정을 쏟을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사설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요. 위기는 기회,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강의법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다수 대학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구축돼 있더라도 그동안 소극적인 활용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과 능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213개 일반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중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강의 운영 경험이 부족한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강의의 질 하락과 수업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비대면 강의법이 단기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대학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대면 강의법을 선택한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본부와 교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효과적인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 시설 투자, 운영 인력 확충, 그리고 웹 기반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 비대면 강의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응해야 하는 우리 대학들의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예측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대학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강의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기에서 동아대학교를 포함한 우리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운영 시스템과 비대면 강의법 구축을 통해 지금과 같은 재난적 상황 대비 및 학령 인구 감소라는 난제 극복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다가올 유비쿼터스 학습 시대를 위한 교육 환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강의를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한 한시적인 강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의 일상적인 대학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독자위원이 쓴 글도 만나볼게요. 일단 제목은 썩어버린 한국 영화와 백신, 포스트 봉준호법인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봉준호법의 주요 골자는 세 가지로 그중 첫째는 대기업의 영화 제작과 상영 겸업에 대한 제한이다. 현재 영화 상영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상영사,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화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미 보장된 상영관이 있는 이들은 새로운 도전이나 더 나은 영화를 제작하려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흥행 공식들에 맞추어 대충 만들 뿐이다. 두 번째는 스크린 독과점의 금지다. 2019년 4월 24일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스크린 점유율 80%를 보여줬고 관객들은 어벤져스 말고는 선택할 영화가 없었다. 물론 이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크린의 독점에 다른 영화들의 상영 자체를 막는다면 이것 역시 올바른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시장일 리가 없다. 경쟁에서 지더라도 최소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다가설 기회는 주어야 할 것 아닌가? 마지막은 독립예술영화의 영화관 지원이다. 어떠한 사회이든지 새로운 피해 수혈은 사회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독립예술영화가 사장된 지금의 한국 영화계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에 자신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연출하던 독립예술영화의 감독들마저 대기업의 흥행 공식에 맞추어진 영화의 바지 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는 상품이기 이전의 예술이다. 지금과 같이 다른 것은 버린 채 흥행 공식만 따르는 영화가 양산된다면 언젠가 한국 영화는 믿고 거르는 영화가 될 것임을 포스트 봉준호법에 서명한 1325명의 영화인들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명 포스트 봉준호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한 한국 영화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독자 발언 때라는 코너에 한국어 문학과의 정건우 학우가 다수라는 이름 뒤에 숨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주동자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주동자들과
채팅방을 운영한 N번방 사태의 주범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범행을 방관하고 되려 열광한 사람들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사가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에 관심을 가지며 영상을 찾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을 말이다.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길 밖에서 당시 텔레그램상에 유포되던 영상들을 공유하고 퍼뜨리고 있다. 박사를 비롯한 N번방 운영자들에게 모두의 관심이 모인 사이 인터넷상에서 다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돌을 던진 다수의 행동이 그들보다 조금 앞서 돌을 던지던 소수의 행동에 묻혀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국민들이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가해자들에게 분노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태에 관심을 가져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들 뒤에 숨어 있는 다수의 방관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연대해서 다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아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까지 들어본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더 많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